렌터맨 리주널 센터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렌터맨 리주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루스 킴입니다.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렌터맨 리주널 센터의 기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줄여서 SDP라고 하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렌터맨 리주널 센터의 기존 계약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과 고용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자기 결정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반 자원과 자연적 지원을 찾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반 자원은 뭔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일반 자원이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을 말합니다. 일반 자원의 예로는 메디칼과 개인보험, 국립학교, 카운티 정신보건센터, 소셜시큐리티, 재활국, 무료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연적 지원은 보통 가족, 친구 또는 지역 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 지원으로 가족, 친구, 지역 사회의 스포츠 프로그램, 이웃, 종교 단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지원은 무료로 고객을 지원하며 돌보고 심부름을 하고 무료 교통편과 사교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자원을 활용하는 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의 기존 서비스와 자기 결정 프로그램 서비스는 모두 리저널 센터들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리저널 센터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일반 자원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렌터맨 법을 준수합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는 최후의 구매 수단이며 렌터맨 리저널 센터에서 서비스 비용을 시청하기 전에 모두 일반 자원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기 결정 프로그램에서도 고객은 일반 자원 및 자연적인 지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렌터맨 법은 또한 고객은 일반 서비스 및 지원이 없을 경우만 자기 결정 프로그램 내에서 서비스를 활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원은 고객이 자기 결정 프로그램의 예산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객은 일반 자원을 통해 렌터맨 리저널 센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 지원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DP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연적 지원에 대한 요금을 흔적하여 필요에 따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원을 찾기 위하여 고객과 지원팀은 렌터맨 리저널 센터의 네트워크 업계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서비스 안내 책자도 렌터맨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TP 이용 고객이 일반 자원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예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메디칼은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아동 및 성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메디칼 자격이 있는 고객은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동안은 계속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예로는 정기 건강검진, ABA, 전문의 추천 등이 있습니다. 줄여서 CCS라고도 하는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는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입니다. 21세 이하의 아동들은 CCS를 통해 필요한 진료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S는 특수한 의학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훈련받은 의사와 보건 전문가들을 연결시켜드립니다. CCS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휠체어, 보행 장비 등이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비정부기관과 개인 병원들을 포함 전 연령층의 사람들의 희망,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700여 개의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8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검사, 사례관리, 위기중재, 약물지원, 동료지원, 기타 재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흔히 IEP라고 하는 개별 교육 계획은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가 있고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학교를 통해 개발된 계획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IEP를 통한 서비스에는 언어치료, 행동지원, 1대1 지원, 작업치료, 정신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줄여서 DOR이라고도 부르는 재활국은 직업훈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고객들을 돕습니다. DOR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직업재활, 카운티 내 자립생활 프로그램, 동료지원, 기술개발, 제도적 옹호 및 보조기술 서비스 연결, 전환 서비스, 주거지원, 활동 보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무료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레저센터, 도서관, 교회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예로는 여름 캠프,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개인 지도 등이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자립생활센터 또는 ILCSC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LCSC의 목적은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개인별 방안 모색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입니다. 생활보조금이라고도 하는 SSI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SSI는 장애가 없어도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IHSS라고 하는 가정 내 지원 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성인과 아동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IHSS는 양로원 또는 숙식형 돌봄 시설 같은 돌봄 서비스의 대안입니다. 렌터맨 리저널 센터의 자기 결정 프로그램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다섯 개 비디오 시리즈 중 하나이며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더 깊게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려면 다섯 개 비디오를 모두 시청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기 결정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시면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바랍니다.